오늘의 메뉴는 여러분들과 함께 항아리보쌈 2탄편입니다. 자, 박경규의 항아리보쌈. 네, 박경규 뭐 생활의 달인에 나왔던 보쌈 장인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저번 방송에 상당히 반응이 좋았고, 오늘은 항아리보쌈, 회보쌈편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립니다. 회보쌈 저축 경험인데, 회무침과 같이 보쌈의 조화 잠시 후에 깔끔하게 협찬서 소개하고 갈게요. 따라오세요. 자, 오늘의 메뉴는 회보쌈 편입니다. 자, 회보쌈 일단은 특이한 게 있다면은, 원래 뭐 메인 비주얼은 다들 아실 텐데, 여기 또 회가 있어요. 네, 여기 배가 올려져 있고, 회 무침인 것 같은데? 요게 좀 틀린 점 같은데, 일단 뒤적거려 볼까? 어떻게 생겼나? 저는 참고로 회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 네, 회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요게 또, 육회 마냥 배가 이렇게 올려져 있네. 예, 네, 배가 올려져 있고, 이렇게 냄새 좀 맡아볼까? 아, 내가 좋아하는 냄새는 아니야. 어씨, 확대해서 좀 보여드리자면은 제가 좋아하는 냄새는 아니거든요. 아니 뭐 회가 어떻게 들은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침 같아. 이렇게 이게 무침 같은데 이렇게 생겼네. 네, 그리고 여기 뭐 다들 아시죠? 이제 항아리 보쌈 뭐 다들 아시기 때문에 요 비주얼 상당히 또 유튜브에서도 인기가 많았고 우리 친구들한테도 인기가 많았던 그 비주얼. 물맛국수를 또 한 접시를 이렇게 또 시켰습니다. 요걸 어떻게 먹어야지? 회를 그냥 일단은 이거는 뭐지? 먹어볼게요. 야. 뭔데? 요거를 싸서 고기에다가 너무 많나? 고기 두 점하고 아니 먹을 줄을 몰라. 난 회를 별로 안 좋아해서 그냥 먹어볼게요. 맛있다. 새콤달콤하네. 새콤달콤. 비릴 줄 알았는데 하나도 안 비리네. 새콤달콤. 맛있네요. 맛있다, 맛있다. 잠깐만요. 저는 또 고기 또 두 점을 여기 새우젓도 찍어 먹어보고. 여기도 고기 두 점을 쌈장에다가도 이렇게 찍어 먹어보고. 맛있다. 여기 또 김치가 있는데, 아, 여기가 무김치고 김치고 이게 파김치구나. 이 김치를 또 요거를, 네, 쌈 속이 있는데, 와, 진짜 여기 잣된다, 진짜 이거. 와, 진짜. 빨리 풀어, 해쳐, 빨리 풀어. 진짜 뭐, 속이 그냥, 와, 속이 진짜 막, 와. 와, 아유, 아이고, 비주얼 상해, 아이고야, 아이고, 왜 이러냐, 깐따야. 진짜 저는 김치 진짜 좋아하거든요. 고기를 두 점을 그냥 두 점을 새우젓 찍고 똘똘 오늘 말아가지고. 아, 저 진짜 김치 좋아해요. 김치남이에요, 김치남. 와, 맛있겠다. 진짜 맛있다. 여러분 막 짜다고 하시는데 김치 진짜 좋아해요. 네. 이거를 아우 좀 찢어져라. 쭉쭉 찢어가지고 여기 고기 이렇게 다 걸쳐가지고 먹으면 더 맛있죠. 요 느낌. 요 느낌.
맛있다. 아, 근데 손이요? 여러분들 너무 더러워서 저 방송을 살리려고 하는 거니까 더럽다고 하지 말고 이해 좀 해주고 손 좀 닦고 갈게요. 아, 그러면은 간다가 국수를 먹겠습니다. 저는 오늘 어떻게 보면은 물맛국수 때문에 이걸 시킨 거거든요. 여기 또 계란, 계란을 좀. 맛있다. 이거를 한 등분, 두 등분, 자, 총 4등분으로 좀 이렇게 해가지고 시원하게. 그래서 국물 좀 먹고, 어, 막 살얼음이 있는데 먹어보자고. 아우, 시원하다. 아, 아, very good. Wonderful nice. 자, 여기 또 국수도 먹어보고. 맛있다. 진짜 시원하다. 이렇게 고기에다가도 이렇게 그냥 가볍게 싸서도 먹고. 맛있다. 맛있네요. 오늘도 시원하니 깐따 입맛에는 딱이에요. 그러면 김치를요, 오늘은 여러분들 제가 손으로 좀 먹는 것보다는 그냥 이렇게 뭐 젓가락으로 먹어도 상관없겠죠? 저번에 한번 많이 보여드렸으니까 오늘은 좀 이렇게 이렇게 그냥 젓가락으로 이렇게 싸서 먹을게요. 네. 맛있다. 저 맛없으면 맛없다고 해요. 맛있다가 습관이 아니고 진짜 맛있어서 그래요. 그냥 저는 맛없으면 정말 맛없다 맛없다 이제 방송에서 막 맛없다는 소리를 막 계속하지. 맛이 있으니까 맛있다고 하지. 이렇게 또 무김치하고도 가오리 회를 안 먹는 이유? 먹을 거야, 예리하네? 아, 먹을 거야, 친구야, 먹을 거야, 시켜놓고 안 먹는 것도 참 그래, 해무찜 한 번 더? 일단은 고기를, 해무찜을 여기다가 여러분들, 고기를 여기다 밀고요. 고기가 좀 지저분해졌는데, 고기를 여기다 밀고, 해무찜을 여기다 보여야지 내가 먹을 것 같아. 고기를 좀 밀게요. 해무찜을. 와, 근데 많이 주셨네. 우와. 우와, 진짜 많아. 와, 진짜 많다. 많네요, 해무침. 이 해무침하고 싸가지고, 한번 먹어보자고. 여러분들은 해무침 좋아해요? 이렇게 고기하고 이렇게 싸먹는 이런 거 좋아하나? 삼합 같은 거? 새콤 달콤해? 해무침 좋아해? 씹는 느낌이 꼬독꼬독한 느낌도 있고 이렇게 팬가이 고맙습니다 태평님. 새콤달콤. 별로 안 좋아하는 듯 간다? 어떻게 알았어? 나는 김치가 또 난 김치남이야. 솔직하게 얘기할게. 회무침 그냥 니네들이 좋아하니까 시킨 거야. 나 회 별로 안 좋아해. 아니 맛없진 않아. 맛없진 않은데 내가 싫어하는 거야 회무침을. 친구들아. 말은 그렇게 정정할게. 아,
니들은 회가 너무 좋아? 미안해. 나도 뭐 식성이 있잖아. 나 육류 좋아해. 삼겹살에 김치찜 뭐 이런 거 좋아해. 자, 그래서 저는 여기 김치가 있는데 요거를 여러분들 잘라야 될 것 같아요. 잘로 김치를. 손에 고추기 좀 지랄 같으니까 자르자.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맛없다고 할 건데 좀 간편하게 먹을게요. 저번에 한번 보여드렸으니까 손으로 먹는 거는. 자, 여기 또 고기하고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조정해가지고. 김치가 맛있어. 난 김치남이야. 이거 무김치도 있고. 아, 근데 해물찜 되게 많네요. 되게 많이 주셨네. 이렇게 나는 김치남이야. 해물찜도 먹어야지 건강이 좋아? 그래, 해물찜도 하나 먹게. 새콤달콤하네. 회 비주얼이 무김치하고 똑같아? 이게 그러니까 배가 좀 올려져 있어야 되는데 버누니까 배가 위로 없고 그냥 아래가 있으니까 이게 좀 차이가 없네. 아니 무슨 뭐 이게 조금 먹냐. 맛있어 회무침. 아우 새콤달콤하다. 막국수나 먹을까? 그럴까? 막국수 먹자. 어제 술을 먹어가지고 깐따삐아가 점심에 해장은 했는데요. 약간 지금 나사가 빠져있어요. 좀 이해 좀 해주세요. 아. 오늘 방송 힘드네요. 네. 아. 싸서 먹어줬으면 좋겠어? 그럴까? 여기 국수하고 고기하고 회무침하고 같이 싸서 먹어볼까요? 이렇게 회무침, 회무침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 와중에 닉네임 백겁게 다 된 고기에 해무침 뿌리기가 웬 말이냐. 이 씨부랄로마 맛있어. 아 이상하다. 아, 무슨 국물로 헹구냐! 안 그래! 고추 좀 먹자. 고추가 놀고 있다. 그때 너네들이 찾았던 고추. 간다 형은 완전 김치남인가 봐. 나 진짜 김치남이야. 김치가 좋아. 이거 아사히 고추야, 아사히 고추. 아, 회무침 맛있네. 맛있다, 회무침. 김치랑 먹어야지. 오케이. 맛있다. 이 와중에 참 돈 벌기 힘들죠, 칸따용? 아, 왜 이러는 거냐, 갑자기 슬퍼지게. 이 씨부랄 놈이 진짜 왜 이러는 거요? 무슨 뭐. 무슨 내가 뭐, 지금 내가 왜 이 길에 있는지 모르게 갑자기 이 부금 틀게 만드냐? 이 씨부랄 놈아. 무슨 돈 벌기가 힘들어. 회무침 좋아해. 니들 보여주는 것도 있지만 좋아서 시켰어.
빨리 먹을게요.